식당을 가든지 뭐 관공서를 가든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친구들 통해서 좀 이렇게 학교에서도 좀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최 씨가 인도에 정착한 건 나이 50을 넘긴 1994년.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어떻게 선교 오지와도 같았던 방갈로르에 오게 된 걸까요? 장로가 되었어. 장로가 되었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불붙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불붙는 열정이 일어나니까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거든요. 자기 자신이 부릴 듯 일어나니까 개인 택시를 하다가 팔아가지고 반틈은 아이들하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. 난 선교한테 가야 돼. 그러니까 누구의 선교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자비량으로 그냥 간 거예요. 아, 인도를? 예. 목회자나 것도 아니었고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뭐 전전긍긍하고 철수하려고 할 때 접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한국을 한국에서 아마 하여튼 노예인가? 네, 거기 파송이실 건데 거기에 그때 당시 이제 총 장로 그 회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이 장로님이 듣고 아 내가 최장로를 이거 세워야 되겠다. 그 뒤로 최 씨는 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방갈로르 전역에 40개의 한국교회를 사실상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. 교회에 사진이 걸릴 만큼 존경받는 지역의 어른. 이 정도로 최 씨의 선교활동은 현지인들에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. 때문에 이런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인도 사람들 일부는 여전히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최 씨를 후원해오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? 취재진은 최 씨를 선교사로 파견한 대구 지역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. 근데 21년 전에 이제 파견을 파송을 할 때 그때 그분이 선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간 거죠. 쉽게 얘기하면 평진도 선교사로서 평진도 선교사로서 교회에서 반대하는 걸 물어서고 대구의 그 교회 장로님으로 늦간 됐어요. 그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장로의 이름으로 이제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할래 이래가 저희들 교회 이름으로 교회 장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속을 해가지고 그래 파송했는 게 그는 별다른 자격을 얻지 않고 파견 예배만을 거쳐 인도에 갔습니다. 특정 교단에서 수련을 거쳐 보내는 선교사와 달리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를 파견하는 데는 근거나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. 마침 사건이 알려지기 얼마 전 교회 관계자들은 이 교회 이름으로 개척한 방갈로르의 교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. 물론 최 씨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세운 선교 교회죠. 한국에 와서 소식을 듣곤 너무 당황스러워 최 씨와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. 동영상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. 네. 제가 궁금하니까 사실이면 또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무엇이냐고.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조작됐다.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. 이 교회는 최 씨의 개인적인 문제와 인교 선교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선교사가 그런 그 폭행하는 게 사실이다. 네. 그래도 계속 하실 거죠? 아니 최장로를 떠나가. 네. 그러면 네. 그건 무관하지 않습니까? 네. 우리 선교할 건 해야 안 되겠어요. 네.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? 인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. 네. 그렇지 뭐 그렇게 가요. 사람 보고. 역시 최 씨를 통해 인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.
인도 남부 그쪽에 지금 교회 개척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? 인도는 한 군데 포용이 한 군데. 장모님이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? 사역한다고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교회 지어주고 네. 협력 선교사로 우리 매달 선교들을 보내지 한 달에 20만 원씩 네. 이곳 역시 최근에야 사건을 알았고 현재로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부모가 마음이 도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밝히지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사실도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또 이어서 올려서 이래 말지 않은 것도 안 맞고